오늘은 삼성 27025Q KD1S SSD를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노트북 중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G마켓이나 이런 쪽에서 뭐 30만원 후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SSD가 달려있지 않고 일반 하드가 달려있는 것, 그리고 윈도우가 초기 장착되지 않은 프리도스 버전이라는 겁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하드디스크만 SSD로 교체해주면 50만원대 이상의 노트북의 성능을 뭐 삼성급 기준으로요 나타내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노트북의 SSD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판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맨 먼저 이 OD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DVD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결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사를 빼고 DVD 부분을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나사는 잘 보관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나사들을 다 하나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트북 나사는 굉장히 분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위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를 다 풀고 녹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사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뽑아주도록 하세요. 노트북마다 뒤쪽 판을 떼내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니까 노트북 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자, 다 풀었다고 안심하고 그냥 뜯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은 삼각형 표시가 작은 한 게 있죠? 안에 나사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무 바킹을 떼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안 다치게 조심해서 고무를 이렇게 조심조심 손 다치게. 아니, 노트북 하나 뜯다가 드라이버에 손가락 찍히면은, 자, 이렇게 떼내니까 여기에 이렇게 숨은 나사가 보이시죠? 그죠? 예, 요런 걸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빼면은 노트북 그냥 아작나는 게, 아이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땀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네. 자, 요거까지 뜨면은 완벽히 다 뜯기도록 되겠습니다. 뜯고, 이렇게 나사는 노트북 모양 그대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판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 땀 좀 닦고 할게요. 자, 이제 나사를 다 풀었으면은 뒷판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 카메라를 신경 쓰면서 하려니까 자세 잡기가 조금.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틈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너무 깊이 넣으시면은 안에 메인보드나 다른 부품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해서 한 바퀴 가볍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왼쪽 다른 쪽 부분도 한 바퀴 쭉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힘을 줘서 약간 과감하게, 물론 나사를 다 풀었을 때요, 나사 다 안 풀고 과감하게 하면은 그냥 아작이 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열어서 걸리는 데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좀 뜯어내고. 그냥 나사 한두 개만 풀면은 갈 수 있게 편하게 넣으면 될 건데 점점 하드디스크를 뜯기가 힘들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자, 뜯겼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뜯어진 판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 이제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여기 DVD가 들어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DVD가 빠지면은 노트북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얇아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메인보드, CPU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 쿨링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 하드디스크를 뜯는데 나사는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한 작업이죠, 그죠? 보이는 대로 나사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사를 다 풀었으면은 여기를 조심해서 빼내고요. 노출되어 있는 기판들이니까 좀 민감하게 다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SD를 하나 개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 두도록 하세요.
받쳐두고 여기에 보호 필름을 떼내고 여기에 달려있는 SSD 베젤을 빼내서 옮겨 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베젤에 있는 4개의 나사를 푸시고 전화가 왔다. 전화 통화하느라고. 자, 교체를 다 했고 기존의 하드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뭐 외장하드 케이스를 씌워서 외장하드로 쓰시든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건 낮추고 이거를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수리하시거나 조립을 하실 때 빨리 하려고 하는 생각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조립 빨리 하고 나사 빨리 갖는다고 뭐 손님들이 우와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괜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1분만 더 천천히 한다 생각하시면은 실수도 줄어들고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드디스크 결착이 끝났으면은 기판을 덮어줘야 되겠습니다. 기판을 덮는 거는 뭐 뜯는 거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겠죠.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주고 모서리부터 찰칵찰칵 빠진 데가 없는지 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좀 덜 들어갔네요. 나사가 채우면 아이고. 아, 그렇지. 잘 들어갔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빼줬던 나사들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VD도 장착해야 되겠죠. 노트북이 나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처음에 너무 끝까지 꽉꽉 채우지 마시고요. 한 80% 정도만 채워 주셨다가 나중에 힘을 균등하게 주면서 꼭꼭 채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빼놨던 여기 고무 마개 또 채워 넣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ODD, 아까 빼놨던 ODD를 장착하고 ODD 잠금 나사를 꼭 조아주고 덜 잠긴 나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마무리를 꼭꼭 채워주시고 어디 빠진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텀이 벌어지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여기 좀 벌어졌네요. 그죠? 이쪽 나사 한 번 더 채워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SSD 교체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